뭐 반지. 왜 캐리가 했던 거 보고 좀 같이 해요 친구들. 반칙이에요 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캐리예요. 오늘은 짜잔 이치 퍼즐 게임 서대영 준비. 게임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케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에요? 몰라요. 이거 열어봐야 알아요. 아. 그럼 지금부터 케빈과 시작해볼까요? 고고. 짜잔! 상자 안에는 이렇게 좀비의 신체 부위가 막 있어요. 오, 눈도 있고. 뭐지? 뇌? 뇌! 오, 손! 좀비! 오! 짜잔! 오, 깜짝이야. 아, 이게 본체도 있네요. 네! 오, 캐리! 네? 나 하는 방법 알아요? 케빈은 열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요. 얘를 여기다가 네. 이렇게 꼽은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고 네.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돌아가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아, 좀비를 빨리 맞추는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좀비를 맞춰주는 건가 봐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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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넘어지는 것 같아요. 눈이 없어요. 입도 없어요, 입도 지금. 아이, 참. 눈. 턱. 오, 됐다. 오. 아, 이게 태엽이 다 돌아가는 시간 안에 이 좀비를 다 맞춰야 하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쉬운데요? 이게 뭐죠? 얘는 어디죠? 이게 뭐지? 어, 이거 이게 반지 같아요. 반지. 어, 반지. 어, 깜짝이야.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오. 엄청 무서워요. 하지 말까요? 캐리 집에 갈게요. 하지 말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하지 말까요? 아니요. 케빈 이길 수 있어요. 캐리가. 아, 왜 갑자기 승부욕이 생겨요? 왜 없다는 승부욕이 생겨? 오! 뇌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케리랑 케빈이 시합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누가 먼저? 가위가위보. 어, 어떻게 할 거야? 케빈이 먼저 할 거예요? 당연히 캐리가 먼저 해야죠. 자, 그러면 캐리가 먼저 시도를 해볼게요. 케빈, 케빈, 근데 이거 만약에 지면은 오늘 우리 벌칙 있나요? 어, 당연하죠. 뭐요, 뭐요? 어, 좀비 흉내내기 어때요? 좀비, 얘 흉내내기 어때요, 그럼? 아, 똑같은 포즈. 얘 완성된 모습에 네. 어, 똑같은 포즈니까 턱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아, 그럼요. 알겠죠? 네. 우리 자신 있잖아요, 턱은. 그쵸,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죠? 자, 그러면 캐리 먼저니까 얘 캐리 앞에다 두고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요. 아, 친구들! 여기서 만약에 다 조립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스톱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완성된 상태도 뽕! 터져요. 음흠. 알겠죠? 네.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나? 아니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캐리가 네. 얘를 끝까지 돌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끝이라고요? 네. 잠깐, 몇 바퀴 돌렸죠? 한 바퀴 반 돌렸나? 모르겠어요. 캐리 하는 거 보려고요, 그래서. 해요, 그럼? 준비! 아, 이거 놔도 돼요. 스톱 해놨어요. 에이, 조금이라도 더. 알겠습니다. 시작! 헐, 끝! 그거 네, 맞아요? 왼손, 왼손, 그 왼손. 팔 바퀴 꿰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살짝 좀 돌린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자, 틀리면 그것도 마이너스예요. 어머, 한쪽 발이 빠졌어요. 네? 한쪽 발이 빠졌어요. 전혀 돌아가질 않아요. 어, 그러면 다시 해야겠다. 걔네 잘못했나 봐요. 케빈이 한쪽 발 빠졌다면서요. 알겠어요. 캐리가 원칙대로 해줄게요. 다음 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시작이에요. 아, 왜 이래요, 근데? 준비! 시작! 잠깐 멈춘 것 같은데, 태엽이? 아! 날라갔어요, 케빈! 힘을 내! 아니, 주워 줘야죠! 어디 있는데요? 안 보여요. 날라간 건 주워 줘야죠. 어디 있지? 침착해! 침착해. 무서워요. 어, 여기도 있다. 아, 이거 하나 붙지 마라 떨어져. 하나 붙지 마라 떨어져. 천천히해요. 천천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캐리는 실패했고 지금 일단 확인할 게 있어요. 아니죠, 하나? 아니죠. 얘가 이렇게 가지고 했으니까.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그래요? 네. 아, 들 떨어지면 좋죠. 하나, 둘, 세 개네요. 네, 세 개. 자, 캐리는 세 개. 자, 이제 바로 케빈이 시도를 해볼게요. 다 못 맞춰도 세 개 이상 안 떨어지면 되잖아요. 자, 케빈 준비됐어요. 고. 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캐리가 했던 거 보고 똑같이 해요 친구들? 반칙이에요.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은데 어떡해요. 벌써 다 됐어요. 오! 눈만 붙이면 두 개 남았어요. 뭐야? 한 개 남았어. 뭐야? 다 했잖아. 완성! 오! 케빈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는 방법 모른다니까요. 말했잖아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시간은 충분하니까. 오! 오, 정말! 케빈도 큰일 날 뻔했네요. 하지만 케빈은 완성했으니까. 벌칙 알죠? 케빈 졌다. 두 개밖에 없어요. 에이, 저는 완성했잖아요. 알아요. 예! 짜잔! 좀비가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바로 캐리가 이 좀비 흉내를 내볼 거예요. 자,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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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상반신만 따라하면 돼요? 아, 예. 네, 상반신만. 저 팔 내리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손가락 다섯 개 쫙 펴줘야 돼요. 네, 여기도 반지 껴줄게요, 캐빈이. 팔에 이렇게 쭉 하나 쳐지고 턱 알죠? 아까 턱 얘기했잖아요, 먼저. 눈은 크게. 눈은 크게. 이빨이 지금 앞에 두 개, 밑에 세 개인데 맞춰줘요? 맞춰줄까요? 됐어, 했어요. 빨리 해봐요, 다시. 하나, 둘, 아, 이건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요. 아! 여기 케빈이 있는 거고. 오, 그래도 오늘 케빈이 캐리를 이겨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언제 왜 이렇게 이겨요? 케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항상 못 이긴다고 서운해요. 그래서 케빈이 이제 이기려고요. 잘했어요. 오늘은 케빈과 캐리가 입체 퍼즐 게임 서둘러! 좀비! 오호! 게임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케빈 어땠어요? 그럼 케빈과 캐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